돌아오겠습니다. 아! 아! 여긴 줄 알았지? 야! 야, 여기 아니야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! 형, 얘 얼마 묻히던데? 이렇게 빨리 해. 원래 빨리 해. 야, 스타 좀 보자. 꼈어. 팬티가. 야, 내 거 돌돌이 못 봤냐? 너 핸드폰 어디 있냐? 내 집에서 가져온 돌돌이가 있는데. 내 핸드폰 어디 갔어? 대박. 야, 대인아, 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. 방이 너무 더러워. 왜? 저 정도면 돼. 존나 깨끗이 사는 건데? 이 정도면? 이 정도면?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입이 기준이 다르잖아. 야, 기준은 다르지. 이거 계속 아니, 진짜. 야, 우순아, 마음의 여유 좀 가져라. 그래. 내 거 돌돌이가 어디 갔지? 아니, 돌돌이가 뭐. 아, 진짜. 들고 있잖아, 들고. 아니, 사줄게, 사줄게. 왜? 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난 여기 돌돌이 없을 줄 알고 가져왔는데 내 거 돌돌이 가져왔는데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난 집에 또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. 야, 여기 개도 안 키우는데 돌돌이 왜 가져온 거야? 야, 개를 안 키우는 집인데 털이 많으니까. 사람 털이? 네, 봐봐 봐봐 깨끗하지? 이제 재열이를 한번 닦은 거야. 재열이 닦은 거야?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오잖아 보면서. 그러네. 데이가 어? 너 응수 좀 빠져 있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좋고 싶어 하는 거네. 아, 쟤랑 말하면 피곤. 뭔지 알지? 아니 근데 빨래통에다가 너 빨래통 옆에 바닥에 놓는 건 뭐야? 수건을? 누구야 그거?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빨래통 옆에 수건이 떨어져 있으면 빨래통으로 넣으라고. 세탁기 안으로. 아, 그래. 아, 돌돌이 어디 갔냐? 내가 찾아줘. 야, 내가 놀 것 같지 없다. 찾아주면 더 이상 말 안 할게. 찾아주면. 아이 씨. 아, 저기 있다. 어디? 어, 찾았어? 이렇게. 아, 땡큐. 아, 씨발, 내가 어? 점점 찾았다. 바로 찾잖아. 나 재능충들이 말만 하는 애들이 못 찾아요. 정재열방에서 나온 거거든.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몸에서만 이 정도 나와. 야, 근데 사람은 몸에 진짜 억울한 게 있어. 대기 봐. 이 새끼 털 존나 많을걸? 아, 왜냐면은 얘 빨개 벗고 자. 그래. 아, 야, 그렇게 하면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, 지구가. 아, 좀 형인데 이거 괜찮나? 아니. 근데 이거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. 아, 그니까 어제 네. 어제 내가 예술행위를 하긴 했는데. 근데 너 이렇게 자? 어? 이렇게 자? 아, 그니까 세로로 하는 취미가 있긴 한데. 아, 진짜 예상 시뮬레이션 해줘. 100%야! 100%야! 털은 다 갤 거야. 아니야! 나는 민둥산이야. 털이 없어요. 네 거, 야, 네 방 한번 가봐, 그러면. 얘도 빨개 벗고 자. 그렇게 치면. 우순이의 돌돌이에 꽃털 껴있어. 아, 신선한 우순이 돌돌이. 봐봐, 바로 나오잖아! 야, 이거 두 개 봐! 어디? 와, 이거 두 개 봐! 아, 야, 미친 거 아니야? 얘는 잘 때부터 이렇게 자. 이렇게 하면서 아이씨 그럼 내가 왔어. 진짜 아니, 너 아 얘 이렇게 잔다 이거. 이렇게 대가리 하듯이 좀 많다니까. 야, 이건 뭐야? 야, 뭐야? 이거 봐. 뭐야 이게? 코딱지네. 아 씨 코딱지. 야, 초록색. 야, 재호라, 코딱지는 침대에 버리는 게 아니야. 야, 네 방 봐봐, 네 방. 누나! 점검 한번 들어가자. 야, 그 사이에 지랄해놨지? 아, 진짜 안 했어. 없어, 깨끗해. 아이씨, 무조건 있는데? 그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? 야, 근데 이게 솔직히 억울한 게 내 털이 아닐 수도 있어. 뭘, 그럼 누구 털이야? 야, 너, 나도 야, 털어서. 네 침대에서 나온 털을 누구 거라 그래? 우길 걸 우겨야지. 그래. 그렇긴 해. 그래, 아니 그러면은 거실이라도 밀고 뭐 이런 청소 담당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걸 정하자고 지금. 너가 사원 밀기. 시간, 아니 시간을 정하자고 시간을. 나 방에 들어갈래. 얘도 갈래. 이게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. 옷을 침대에다가 막 놓지 말고 우리 룰을 정하자. 아무데나 벗어두지 말고 룰을 정하자고. 나와봐.
제가 왁싱하는 거를 사왔습니다. 이걸로 한번 다리털이라도 뜯어야지 내가 앞으로 청소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. 애들 다리털이랑 팔털이랑 좀 조지고 제가 그냥 청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기 살면서 개짜증나긴 하는데 뭐 어차피 여기 평생 살 것도 아니고. 재열아, 어?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. 내가 그냥 돌돌이 믿고 여기 청소를 할게. 대신 다리털 세게 한 번만 밀게 해줘. 이거 사왔다고? 어. 아 존나 징하다. 야, 야 이거 사왔대. 아, 그러니까 보니까 너네 청소 절대 안 할 거잖아. 내가 할게. 내 방이잖아. 미친놈아, 네 방 가서 해. 아 이 방이 아니야. 네 방 가서 해. 이게 정상이야? 이게 정상이냐고. 그러니까 난 이거야. 어차피 너네 청소 안 할 거잖아. 내가 할게. 내가 하는데 그냥 하면 억울하잖아 나도. 그러니까 너네한테 그냥 고통을 한번 씌게 주고 깔끔하게 그냥 나 스트레스 안 받고 청소를 할게. 그래? 진짜 그러면 뭐. 네가 청소? 아 맙시다. 내가 할게. 아! 아!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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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그러면 밀고 싶긴 했어. 대신 이렇게 밀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와요. 아 이게 아파야 될 텐데. 난 털이 앞서서 안 아플걸? 나부터 해. 그래. 아 이게 그리고 이제 바이트 적기, 셰프킴의 바이트 적기라고 굉장히 고급 육포예요 여러분들. 진짜 굉장히 괜찮거든요. 맛이 유니크하거든요. 그걸 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해야 돼?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. 야 저 적착륙 봐. 어, 막상 좀 무서운데? 아이씨 기분 좋게 해. 내가 청소해준대잖아. 야 근데 이거 와 와 저걸 만지는 이렇게 겁먹었어. 아야! 찍지는 아니지. 자, 난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. 간다. 어디부터 해줄까? 다리부터 하자. 아, 나 이거 고민 당하는 것 같아. 한 번에만 뛰어줘.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, 하나, 야, 야 한 번에, 한 번에, 야! 야 벗겨졌다. 야, 와 효과, 효과 진짜. 이만큼 내가 돌돌이 안 해도 돼요. 아니 한 번에 뜨더라고. 쏘리 쏘리. 하나 둘. 멈추지 말라고. 양쪽으로. 털이 있긴 했어. 없어. 그냥 X발 고문이잖아. 이건 싸. 왜 치치가 진짜 떨어질까 봐. 아 야와 미리 떼지 마. 안 그래. 안 그래. 기분 좋나 봐. 너무 몸에 스타미나. 둘 한 번에 갈래?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쫙 여기 쫙 있어. 탑. 또 있어. 아 까비. 까비 까비. 시켜 시켜. 아 근데 난 털이 많아. 와 얘 털이 너 같지 뭐야? 야 노다지야. 진짜 나 이렇게 재열아, 뜯어야 되잖아. 재열아 이렇게 당겨서 붙여야 돼. 아. 어. 아니 나 그럼 종아리 뒤쪽 좀 해. 그래 그래. 아, 저, 아 이럴 줄 알았다. 그래 언제까지 여기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됐다 이 정도만 하자. 너무 우리가 무슨 뭐 괴롭히려고 그런 거 같고. 미안한데 나 묶을 거 없냐? 나 손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. 그래 그래. 그러니까 세게 묶어줘야 된다. 안 그러면 나 아니 다리는 왜 묶어? 야 존나 너무 야 흉물스러운데? 고객님 어떠십니까? 어 좋아요 좋아요. 예쁘게만 뽑아주면 돼요. 그럼 모르겠습니다. 자 할게요. 자 갑니다. 네. 여긴 줄 알았지? 야 씨발 여기 아니야. 아 여기 아니야. 얘 죽을라 그러고. 자 청소했어 안 했어? 아 했습니다. 했어? 했습니다.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. 청소를 했다고? 했습니다. 청소 너가 안 했잖아. 청소 안 했잖아. 우와. 아 여기 살수 있는 좋네. 지현아 너 한번 해봐.
야 조수도 있어? 블루스? 이게 이렇게 뜯으면 안 아파요. 이렇게 뜯어야 돼. 아 그래? 앞으로. 야 그거 뜯는 거잖아 그냥! 떼는 게 아니라! 잠깐만 잠깐만 변호사 어 야 이 새끼 안 나! 아픈데 안 나! 너 당해봐서 아는구나. 이렇게! 아! 그렇지. 그게 열받아. 이게 존나 아파. 이 끊기는 게 존나 아파요. 이게 열받아요. 이거예요 이거. 안 깨졌어! 아 야 이게 땀이 왜 나는 줄 알겠다. 아 빨리 떼라! 천천히 떼는 것도 기술이구나. 만기 많이 해야지. 아니 근데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. 뭔데? 상황극이 들어가야 돼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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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아 뭐야 어 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. 야 천천히 떼지 마. 알겠어 알겠어. 아 잠깐만. 어 씨발. 아 이 방금 거 너무 아팠어. 재열이가 재열이가 잡. 마지막 한 마디가 이 자식아! 날 죽여라! 이 좀 새끼! 이 새끼는 성격 까먹었나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, 말하겠습니다 야, 말하겠습니다 말할게요 말할게요 이 새끼네 성 말할게요 비밀 말할게요 진짜 설계 탈 만한 비밀 있습니다 봐봐 아니 설계 탈 만한 비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안돼 안돼 전기 고문 말한다고 이 개새끼야 털은 안 빼고 확실히 고통만 줄 수 있는 아직 한 발 남았다. 말하겠습니다. 우리 말하고 해도 괜찮아. 말하겠습니다. 진짜. 털은 하나도 붙지 않는다. 그게 내 철칙이다. 아니 잠깐만. 아 예 이거 방구 호흡이다. 아니. 방구 호흡이다. 어 나 조금 나온 것 같아. 화장실 좀. 야 잠깐만 나 확인 좀 해봐야 돼. 아 진짜로. 아 잠깐만. 아 나 막 확인하러 갔는데 미친 게 아니야? 그걸 다 풀고 가. 괜찮아? 어. 무사히. 야 똥 나온 거다. 오케이. 아니 농담이에요. 이 새끼는 성격 까먹었네. 아니야 안 나왔어요. 농담이야. 어? 이제 청소는 그러면? 그럼 네가 해야지 씨발. 좋아. 이 정도 즐겼으면 해라. 그래. 재현아 재현아 너 지금 일로 와봐. 아니 우리 이거 지금 제일 존나 많이 남았잖아. 어. 일로 와! 야! 아 청소하는 거야? 아 이런 거 편하네.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. 마음을 듣는 109